처음처럼 그냥 처음 되었지만 상상하시고 좋아요. 이제 숨을 마시며 허리를 오목하게 밀고 가슴 끌어올려 어깨를 위로 끌어올려다가 숨 내쉬며 뒤로 아래로 돌리며 내려놓을게요. 좋아요. 이제 가슴 바짝. 자, 한 번 더 숨 마시며 어깨 으쓱 귀엽게 가까이 내쉬며 아래로 쭉 탈상 내려놓고 한 번 더 숨 마시며 어깨 으쓱 귀엽게 가까이 내쉬며 탈상 툭 내려놓을게요. 그대로 땅손 등 뒤에서 허리 뒤에서 깍지를 끼고 어깨를 뒤집으며 발을 쭉 펴볼게요. 깍지 낀손 가늘어진 붙여보고 손바닥 상호 턱끝을 아임향하고 가슴을 골목까지 끌어올리며 견갑대 등줄기를 조여서 안쪽으로 쑥 밀어넣고 깍지 낀 양손을 뒤쪽을 향해 가능하면 조금씩 들어올렸다가 좋아요. 자, 이제 손등 바닥 지그시 밀어내거나 그냥 그대로 깍지 낀 상태에서 턱끝을 당기며 고개를 뒤로 툭 올려주면서 목을 완전히 뒤로 툭 넘겨서 힘을 풀어볼게요. 이렇게 긴장 없이 완전하게 가슴에서부터 근육을 쭉 끌어올려서 앞목선 길게 좋아요. 깊게 숨을 마시고 내쉬며 천천히 턱끝을 당기며 얼굴 정면 턱끝 아래 바닥 방향으로 그대로 그대로 상체 숙이며 깍지 낀 양손을 위로 향해 쭉 들어올리고 이마를 바닥까지 내려볼게요. 좋아. 이제 다 같이 이마 바닥까지 내려가고 천천히 엉덩이를 들어 올리며 정수리 굴려내며 가는 뒤통수까지 바닥에 닿는 느낌으로 깍지 낀 양팔을 머리 뒤로 넘기고 발끝을 걸어서 좀 안정감 있게 가볼게요. 그렇죠. 양팔 머리 뒤로 쭉쭉쭉 목 조심하고 목뼈 전추 늘리지 않도록 어깨 견갑대를 천장을 향해 쭉 들어 올리고 스트레칭 깊게 숨 마시고 내쉬고 한번더 깊게 숨을 마시고 내쉬며 힙 다운 천천히 양손 허리 뒤 깍지 풀고 이마 바닥 손등 바닥에 툭코 편안하게 목 불편하면 고개를 좌우로 움직였다가 양손 얼굴 옆바닥 천천히 숨 마시는 상체 꺾어올게요. 한번더축 늘어지듯이 양손 등 허벅지 고개 툭 떨궜다가 등을 편안하게 말아서 완전히 이만 깊게 숨 마시고 내쉬고 그대로 숨 마시면 척추 바르게 허리 오목하게 등을 폈다가 양손 앞쪽 바닥. 자, 이번에는 발끝을 걸어 세워서 그 위에 엉덩이를 깔고 앉을게요. 뒤꿈치 위에 엉덩이 발끝 걸어 세워서 한번더숨 마시면 어깨 으쓱 내쉬면 뒤로 아래로 양손 허리 뒤에서 어색하게 깍지를 낄게요. 비슷한 순서대로 깍지를 끼고 어깨를 뒤로 뒤집고 발을 쭉 펴고 한번더 허리 오목하고 가슴을 골고루 들어 올려놔요. 좋아요. 가령 손바닥 붙인 깍지 양팔을 뒤로 쭉 들어 올렸다가 내쉬면 돌아오고 한번더 어깨를 뒤로 뒤집고 턱끝을 당기면서 이제 고개를 뒤로 툭 넘겨서 아까보다 골반이 지면에서 더 올라왔죠? 조금 더 가슴 볼록하게 들어 올리고 어깨를 뒤로 뒤집어내서 가슴 앞면 넓게 확장, 목선 길게 열어내고 등근을 견갑대에 모아서 대쪽을 향해 아래 푸쉬 밀어넣고 좋아요. 깊게 숨 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턱끝을 당겨서 얼굴 정면 바라볼게요. 마지막으로 깍지 낀 양팔 뒤를 향해 쭉 끌어올려봐요. 견갑대 모아서 가능한 만큼 양손 엉덩이에서 멀리 위를 향해 쭉 끌어올렸다가 양쪽 허리 뒤에서 깍지를 쭉 펴고 양손 등 허벅지 잘했어요. 편안하게 이제 양손 매트 앞쪽 바닥 기어가는 테이블 포즈에서 만날게요. 양손 모은 어깨 아래 바닥 무릎은 골반 아래 바닥 발끝 볼을 세우고 그대로 숨 마시면 오른손 천장으로 쭉 끌어올리면 시선 오른손 끝으로 바라볼게요. 어깨 가슴을 활짝 천장을 열어놨다가 숨 마시고 내쉬면 오른손 등 왼쪽 겨드랑이 아래로 스치며 왼쪽으로 쭉 밀어내고 오른뺨을 바닥에 이때 옆목선 찌그러지지 않도록 들썩들썩 편안하게 내려놓고 왼손끝 얼굴 앞 세우고 왼다리를 천천히 쭉 펴내서 손끝을 오른손끝 가까이 터치해볼게요. 발달 바닥에 내려놓고 그렇죠. 왼 엉덩이 옆에 다리가 쭉 뻗어있고 이제
이제 왼손 천장을 향해 열어서 뒤로 뒤집어 내고 왼손바닥으로 본인의 오른 허벅지 안쪽을 꿈틀꿈틀 감싸고 더 가능하면 오른손으로 나의 왼 발목을 터칭할 건데 불편하면 그냥 손 내려놓을게요. 바닥에 그라운딩. 뒤통수까지 바닥을 향해서 얼굴 천장을 바라볼게요. 들썩들썩 조금 움직이면서 안정감 있게. 좋아요. 왼 어깨 뒤로 열어내고 나의 뒤통수 완전하게 뒤 그라운딩 바닥에 닿아있어요. 깊게 숨을 마시고 내쉬고 옆구리 어깨 시원하게 열어보고 자 이제 묶여있던 왼손을 풀려서 왼손 뒤로 조금 더 열어볼게요. 왼 어깨 뒤 멀리 바닥까지 어깨 부드러우신 분은 손등을 왼 어깨 옆바닥에 툭 내려놓고 어깨 타이트하면 몸통이 살짝 들려있는 상태 깊게 숨 마시고 내쉬면 서서히 손등 바닥 가까이 한 번 더 깊게 숨 마시고 내쉬면 손등 서서히 바닥 가까이 자 이제 나의 왼손을 왼쪽 귀 위로 정수리랑 손등 같은 방향으로 툭 떨어볼게요 자 같이 손등 머리 바닥에 툭 좋아요 마지막 한 번 더 깊게 숨을 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왼손 들어 올리고 얼굴 옆 바닥 짚고 천천히 왼 다리 안으로 가져오면서 오른 어깨 꺼내면서 컴백 들어올게요. 좋아요. 다시 테이블 포즈 재정렬 해볼게요. 무릎 발끝 머리 세우고 반대쪽 숨 마시면 왼손 천장을 향해 쭉 끌어올려서 먼저 왼쪽 가슴 어깨를 뒤를 향해 열어놨다가 한번 깊이 숨을 마시고 내쉬면 왼손등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로 스치면 손등 멀리 바닥 이제 왼 어깨와 왼뺨을 들썩들썩 움직이며 왼쪽 목 후겨지지 않도록 편안하게 내려놓고 좋아 오른손끝 얼굴 옆바닥 이제 오른 다리 옆으로 쭉 슬라이딩하여 빼내고 반대 바닥 한 번 더 들썩들썩 움직여서 편안하게 오른손끝 왼손끝까지 가까이 이제 오른손을 들어 올려서 뒤로 회전하여 본인의 왼 허벅지 안쪽 꿈틀꿈틀 감싸볼게요 그러죠. 최종 뒤통수까지 바닥 얼굴 천장을 향해 돌려내고 오른 어깨 가슴을 뒤로 시원하게 열어내고 깊게 호흡 숨을 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깊게 숨을 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오른손 풀러서 그대로 오른손 오른 어깨 뒤로 한 번 열어내봐요. 가능하신 분은 손등을 뒤 바닥까지 천천히 숨 마시고 내쉬면 조금씩 낮추고 숨 마시고 내쉬면 낮추고 좋아요 마지막 숨 마시고 내쉬면 손등 바닥 가까이 자 이제 숨 마시면 오른손 들어 올렸다가 내쉬면 다시 오른손은 머리 위 정수리 위로 툭 떠볼게요 조금 더 편안하게 내려올 수 있죠 오른쪽 겨드랑이 온전히 천장을 향하도록 깊게 숨 마시고 내쉬면 천천히 오른손 얼굴과 바닥 천천히 짚어요. 이제 오른무릎 매트 안쪽으로 가져오고 왼 어깨를 스르르 꺼내면서 기본 테이블 포즈로 컴백 돌아올게요. 잘했어요. 우리 가볍게 소고양이 자세 가볼게요. 열심히 활짝 자 깊이 숨을 마시면 손 매트 당기고 허리 오목하게 가슴을 쭉 끌어올리며 얼굴 천장까지 이때 손으로 매트를 당기는 힘을 느끼셔서 겨드랑이 아래쪽과 삼두 안쪽의 근육 단단해지고 등이 짧아지는 느낌을 바라보세요. 좋아요. 깊게 숨을 마시고 이제 내쉬면 손으로 바닥을 강하게 밀어내며 척추, 등, 꼬리뼈 말아서 시선 배꼽 나의 등이 최대한 넓게 펼쳐지도록 척추 위로 쭉 끌어올렸다가 숨을 마시고 내쉬면 기본 테이블 포즈로 돌아왔다가 우리 매트 이제 살짝 뒤쪽으로 이동하면서 서서히 엉덩이를 뒤로 빼내면서 뒤꿈치 위 엉덩뼈 그대로 양손 앞으로 쭉 뻗어내서 이제 우리 겨드랑이 안쪽을 바닥을 향해 지그시 한번 낮춰볼게요. 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팔 팽팽하게 겨드랑이 가슴을 바닥 향해 턱등 바닥까지 힘들면 이마 바닥 깊게 숨을 마시고 내쉬고 옆구리 팔 팽팽하게 지면으로 꾹꾹꾹 깊게 숨 마시고 내쉬고 좋아 이제 상체 다시 일으켜서 이제 한손 한손 머리 뻗어서 기지에 켜는 고양이 자세로 본인의 가슴과 턱 끝을 바닥에 이거 불편하신 분들은 이마를 바닥에 내려놓고 좋아요 최대한 손 앞을 쭉 뻗어서 가슴을 편안하게 바닥에 들어 올리 발끝 단단하게 바닥
끌어올리고 복부를 오목하게 당기면서 가슴, 겨드랑이, 어깨에 깊은 열기를 받고 손가락까지 쭉 뻗어내야 힘있게 팔꿈치 쭉 펴고 어깨 너비로 깊게 숨을 마시고 내쉬고 가슴이 바닥에 닿기 힘들면 무릎을 더 뒤로 멀어내도 좋아요. 자, 그대로 가능하신 분들은 한 손 한 손 접어서 양손을 가슴 옆으로 한쪽으로 가져올게요. 자, 가능하면 무릎 조금 더 가슴 가까이 걸어오고 손 조금 더 뒤로 보내서 팔꿈치 아래 손목 바로 설 수 있도록 좋아. 힘들면 유지하거나 내려가서 푸쉬업. 더 가능하신 분들은 양손을 허리 뒤로 가져가서 깍지를 껴볼게요. 엄지검지 총만 만들어보고 깍지 낀 손을 천장을 향해 쭉 끌어올려서 그렇죠. 더 가능한 무릎도 펴볼게요. 그렇죠. 발끝 단단히 바닥 푸쉬. 어깨 뒤로 뒤집어서 손끝 천장으로 들어올리고 뒤꿈치 뒤로 눕지 않도록 세웠다가 무릎 바닥 양손 허리뒤 깍지 풀고 양손 풀어서 가슴 옆바닥 양손 앞으로 천천히 우리 배를 대고 슬슬 엎드릴 게요. 다 같이 배를 대고 엎드려서 잠시 편안하게 호흡. 좋아요. 할 수 있는 만큼 따라오시면 돼요. 편안하게 호흡. 숨 한번 고를게요. 깊게 숨을 마시고 내쉬고 한번 더 깊게 숨을 마시고 내쉬고 우리 이제 코브라 자세 준비. 두 발 뒤로 뒤로 쭉 뻗어서 바닥바닥 양손을 얼굴 옆으로 올게요. 열 손가락 활짝. 자, 손으로 매트 당기면서 얼굴 업. 겨드랑이 아래쪽을 조이면서 팔을 반만 펴고 손 매트 당기면서 이제 발을 쭉 펼 때 고개를 뒤로 넘기면서 천천히 팔을 쭉 펴볼 건데요. 팔을 쭉 펴니까 허리가 너무 아파하시면 팔 가볍게 접어서 넘기면 좋아요. 고개 넘기기 불편하신 분들은 얼굴 전면 바라봐도 좋고요. 편안하게 코브라 자세에 부자가사나 보고 깊게 숨을 마시고 내쉬고 허리 긴장 풀고 숨 마시고 내쉬면 천천히 다시 팔을 반 잡고 천천히 계속 내쉬면서 복부 바닥 가슴 바닥. 좋아요. 우리 이제 오른손 옆으로 뻗어내고 왼손끝 옆 바닥 짚어서 왼다리를 접어서 뒤쪽을 향해 툭 들어올려 트위스트 받을게요. 오른쪽 뺨 뒤통수까지 바닥에 닿는 느낌으로. 자, 이제 여유 되시면은 나의 왼다리 무릎을 접어 세우고 바닥에 오른다리도 맞아 접어 세워서 엉덩이 들썩들썩 움직여서 여유되는 눈, 둘, 골반, 엉덩이가 바닥에 힘들면 유지. 가능하면 왼팔 들어 올려서 뒤로 보낼게요. 더 가능하면 양손 서로 찾아서 깍지까지 껴볼 거예요. 힘드신 분들은 왼손 얼굴 앞 바닥 짚고 골반만 뒤로 빼어도 좋아요. 좋아. 깊게 숨을 마시고 내쉬고 가능한 만큼 연결. 가능하시면 깍지까지 껴서 오른 어깨에 삼각근 깊은 자극 뭉쳐있던 근육들을 풀어보고 깊게 숨을 마시고 내쉬면 천천히 왼손 풀러서 얼굴 옆 바닥 건데. 좋아. 이제 골반 들썩들썩 움직이면서 오른 다리 아래로 뻗어내고 왼 다리 돌아와서 두 골반 받아 엎드릴게요. 다시 상체 바닥을 향해서. 좋아요. 자, 이제 왼팔을 옆으로 뻗어내고 오른손끝 얼굴 옆 바닥 짚고 숨 마시면 오른 다리 업. 내쉬면 옆으로 트위스트. 오른발 매트 바깥쪽 바닥에 무릎 세우고 왼쪽 뺨이 바닥에 있어요. 이제 자, 더 가능하신 분들은 엉덩이 들썩들썩 움직이면 왼다리도 맞아 접어 세우고 두 무릎을 천장을 향해 두 엉덩이 바닥으로 들썩들썩 움직여봐요. 가능한 배타 안을 좀 가지고. 자, 힘들면 유지. 가능하면 오른손 천장으로 뒤집고 오른손 뒤를 향해서 양손 깍지까지 껴보고 힘들면 오른손 얼굴을 바닥 짚고 최종은 뒤통수까지 바닥에 닿는 느낌으로 어깨 깊게 스트레칭. 왼쪽 어깨에 깊은 작은 통증 있어요? 바라보고 깊게 숨을 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깊게 숨을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 깊게 숨을 마시고 내쉬고. 자, 천천히 깍지 끼신 분들은 양손 풀고 오른손 얼굴을 받아치고 왼다리 아래로 뻗어내고 오른다리 번쩍 들어서 매트 안으로 돌아올게요. 컴백해서 잠시 엎드려서 호흡으로 편안하게 매트 중앙으로 돌아왔다가. 자, 코브라 자세 한 세트를 더 해볼게요. 발등 길어 쭉 뻗어서 발등 바닥
양손 가능하면 어깨나 가슴 옆으로, 힘들면 얼굴 옆으로 오세요. 열 손가락 활짝 손 매트 당기면 얼굴 업, 가슴 업. 팔을 반만 펴보고 한 번 더 고개 뒤로 먼저 넘겨보고, 힘들면 얼굴 잡으면 거기서 발을 쭉 펴고 어깨 가슴을 활짝, 어깨 으쓱하여 기대지 않도록 어깨를 뒤로 뒤집고 가슴을 활짝 펼쳐서 시원하게 코브라 자세. 허리 불편하신 분들 팔 살짝 접어 가세요. 깊게 숨을 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깊게 숨을 마시고 허리 긴장 풀어봐요. 내쉬고 회음부와 가래근만 가볍게 수축해보고 가능한 엉덩이 힘도 한번 풀어보고 가슴 쭉 끌어올리며 깊게 숨을 마시고 내쉬며 천천히 팔 반만 접고 또 숨을 마시고 내쉬며 팔 반 접고 마시고 내쉬며 복부바다 가슴바다 내쉴 때까지 내려오고 양손 뜬 엉덩이 바닥에 탈싹 오른뺨을 바닥에 툭 고개 완전히 왼쪽을 향해 돌려서 편안하게 하고 목에 힘 풀고 좋아 숨 마시며 고개 들고 내쉬며 왼쪽으로 아 오른쪽이죠 왼뺨을 바닥에 툭 반대 방향으로 편안하게 다시 고개 들고 이제 두 발끝 걸어 세우고 양손을 본인의 가슴 옆 바닥 손바닥 꾹 밀어내며 상체 들어 올리고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다운도 포즈 경상 자세로 가볼게요. 발끝을 걸어 세워서 꼬리뼈 천장 뒤꿈치 쭉 끌어올렸다가 여유되시는 분 이제 뒤꿈치를 바닥에 그라운딩하면서 다운도 기본 자세 그렇죠. 가슴 활짝 턱끝을 쇄골까지 많이 당겨서 긴목선 길게 복부 오목하게 당기고 깊게 숨을 마시고 내쉬며 천천히 무릎바다 발등바다 양손 등 허벅지 무릎 꿇고 앉은 자세 가지런히 서서 편안하게 호흡할게요. 좋아 이제 어깨 한번 으쓱 뒤로 내리고 놔줬다가 양손 등 뒤로 가져가서 주먹을 쥐어볼게요. 가능하면 주먹이 조금 위쪽 등에서 만날 수 있도록 힘들면 유지 어깨 뒤로 아래로 뒤집고 가능하신 분 손바닥 천천히 펼쳐내면서 새끼손날 손바닥 하나하나 바닥 기도하는 손모양을 만들 건데 가능하면 양손이 두 날개뼈 사이에 척추 중앙에 올 수 있도록 힘들면 좀 아래 허리춤에서 가시고 좋아요 역별 해볼게요. 가능하면 손바닥을 활짝 펼쳐서 서로 마주하는 기도하는 손모양 등 뒤에서 합장 힘들면 주먹 쥐어도 괜찮아요. 아까 처음에 접근했던 방법으로 어깨를 뒤로 아래로 팔꿈치 뒤로 아래로 합장한 손 날로 척추선을 밀어내며 가슴을 오목하게 쭉 들어올리고 허리는 오목하게 밀어넣되 꼬리뼈를 둥그렇게 말아서 바닥을 향해 낮춘 느낌 가져봐요. 좋아요. 가슴으로 호흡 가슴 가득 숨을 불어넣고 내쉬고 힘드신 분들은 여기서 편안하게 호흡 이어가시고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턱끝을 이중턱 느낌으로 당겨볼게요. 안쪽을 향해 당기며 고개 뒤로 툭 넘겨서 가슴을 들어 올리며 목선 길게 열어내고 고개 뒤로 툭 본인의 뒤통수와 등이 만난다 상상하고 목 완전하게 이완 호흡 좋아 조금 더 상체를 열어서 부드럽게 호흡해볼게요. 호흡 가빠지지 않도록 편안하게 목 불편하신 분을 넘기지 말고 정면 보세요. 좋아요. 깊게 숨 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깊게 숨 마시고 내쉬고 깊게 연결 숨을 마시고 내쉬며 천천히 우리 이제 턱끝을 당겨서 이중턱 느낌으로 역순으로 돌아왔다가 고개 아래로 툭 긴복선 길게 가능하시면 천천히 상체 숙이고 복부 당기면서 이마를 바닥까지 한번 가져가 볼게요. 혹은 턱끝 바닥 그렇죠. 다시 말리는 어깨를 뒤로 열어내고 손바닥 서로 강하게 푸시 밀어내야 어깨 뒤로 열고 깊게 숨을 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깊게 숨을 마시고 내쉬고 잘했어요. 천천히 숨 마시며 상체 올라와서 내쉬며 돌아올 때 다시 손등 손가락 말면서 주먹을 쥐면서 역순으로 돌아와서 양손등 허벅지 편안하게 호흡 어깨 팔꿈치 손목 느낌 한번 바라보고 깊게 숨
숨 마시고 내쉬고 우리 이제 마지막 어깨 풀기 양손 위로 천장을 향해 들어 올렸다가 오른손으로 왼팔꿈치 뒤에서 감싸고 왼손으로 오른팔꿈치 뒤에서 감싸 깊게 숨 마시고 내쉬면 양팔을 오른쪽을 향해 꼭 보내볼게요. 오른손으로 왼팔꿈치를 오른쪽으로 당겨오듯이 여유되는 뒤통수로 왼팔꿈치 지그시 누르고 얼굴 잡으면 좋아요. 우리 숨 마시면 중앙으로 들어왔다가 양팔 왼쪽으로 지그시 스트레칭 왼손으로 오른 팔꿈치 왼쪽으로 당기고 가능하면 얼굴 잡으면 숨 마시면 중앙으로 돌아왔다가 내쉬면 양팔을 머리 뒤로 쭉쭉쭉 기지개 켜듯이 뒤로 넘겨보고 그대로 양손 천천히 스르르 풀고 이제 반대쪽 왼손으로 오른 팔꿈치 뒤에서 감싸고 오른손으로 왼팔꿈치 위에서 감싸고 와 숨 마시고 내쉬면 이제 왼쪽으로 먼저 왼손으로 오른팔꿈치를 당기면서 뒤통수에 오른팔꿈치 올 수 있도록 얼굴 정면 지그시 눌러냈다가 좋아요. 숨 마시면 중앙 내쉬면 이제 양팔 오른쪽으로 뒤통수에 왼팔꿈치가 올 수 있도록 지그시 눌러내고 그렇죠. 이제 숨 마시면 중앙으로 돌아왔다가 내쉬면 이제 양팔을 뒤로 멀리 기지개 켠다 상상하고 턱끝 아래 당기면서 쭉쭉쭉 좋아요. 천천히 내쉬면서 풀고 양손 등 허벅지 한 번 더 등 동그랗게 편안하게 고개 척추뼈 인형처럼 늘어서 가요. 편안하게 숨 마시고 내쉬고 우리 마지막 가능하신 분들은 낙타 자세까지 한번 접근해서 골반 가슴 활짝 열어볼거고 발끝 걸어 세우고 양손 허리뒤로 받쳐서 골반 앞으로 쭉 펴내고 허벅지 골반을 앞으로 밀어내면서 숨 마시며 상체 위로 쭉 내쉬며 가슴을 뒤로 젖혀보고 숨 마시며 상체 위로 쭉 내쉬며 가슴을 뒤로 젖혀보면서 단계별로 점차적으로 접근 어느정도 상체 뒤로 보내졌으면 한 손 한 손을 뒤로 뻗어내서 손끝으로 본인의 뒤꿈치를 찾아잡을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기 힘드신 분들은 우리 아까 뒤꿈치 위에 엉덩이 깔고 앉고 양손 허리 뒤에서 깍지 끼고 어깨를 뒤집었다고 해보고 가능하신 분 손바닥으로 뒤꿈치를 감싸서 고개 뒤로 툭 넘기는 것까지 해볼게요. 이때 골반 앞으로 계속 밀어내고 가슴을 위로 쭉 끌어올리면서 나의 몸통으로 아치 형태를 만들어요. 허리 편안하게 허리 긴장 없이 깊게 숨을 마시고 내쉬고 각자 위치에서 호흡 깊게 숨을 마시고 내쉬고 좋아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깊게 숨을 마시고 내쉬고 이제 천천히 턱끝 먼저 당겨보고 힘들면 한 손 한 손 허리 뒤를 받쳐서 천천히 올라오고 턱끝 먼저 당기신 분들은 양손 가슴 앞에서 합장하여서 허리 힘으로 천천히 올라오고 조심스럽게 잘했어요. 이제 발등 하나하나 내려놓고 천천히 엉덩이 뒤꿈치 위에 내려놓고 복부를 오목하게 당기면서 내려올게요. 양손 무릎 옆 바닥 천천히 상체 숙이고 아기 자세로 돌아갈게요. 이마를 무릎 서서히 바닥으로 천천히 좋아 다같이 편안하게 호흡 모든 긴장 내려놓고 이제 양손 마지막으로 허리 뒤에서 깍지를 끼고 엄지검지 촌무안을 만들어봐요. 자, 어깨를 뒤로 뒤집으며 양손 천장을 향해 쭉 끌어올렸다가 이제 엉덩이 번쩍 정수리 굴려내며 뒤통수까지 바닥에 닿는 느낌으로 목 조심히 양손 뒤쪽을 향해 쭉쭉쭉쭉쭉쭉 뻗어내고 어깨를 뒤로 뒤집고 목 눌리지 않도록 견갑게 끌어올렸다가 좋아요. 우리 천천히 컴백 돌아올게요. 엉덩이 뒤꿈치, 양손 허리, 이마 바닥, 양손 등 탈싹 바닥에 편안하게 호흡. 자, 이제 천천히 한 손 한 손 얼굴 옆 바닥 짚고 숨 마시면 상체 업 올라오고 척추를 바르게 양손 등 허벅지 편안하게 호흡. 좋아요. 우리 이제 양손 가슴 옆에 살짝 깊게 숨을 마시고 내쉬고 나마스테 수고하셨습니다. 엉덩이 두 다리 앞으로 쭉 뻗어내고 반사산을 맞으며 운동 시작.
눈치는 다 정면을 향해 걷어내고 좋아요. 한 번 더 깊게 숨을 마시고 내쉬고 그리고 양손 앞쪽 바라다 한 번 더 넉넉하게 등을 펴고 가슴을 끌어올리다가 숨 마시고 내쉬며 팔꿈치를 오른쪽 바라 서서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천천히 파스티니 파나사나입니다. 손모양은 자유롭게 상태 쪽 어깨가 스트레스 되지 않도록 가슴을 더 끌어올렸다가 상하체 천천히 밀착시키며 최종 업무 정강이까지 힘드신 분들은 몸 살짝 접어도 좋으니 고관절을 좀 더 앞으로 깊게 전방 회전 일어날 수 있도록 호흡 깊게 복부를 더 오목하게 밀어넣어서 후퇴하다 간다면 강하게 또 엉덩뼈는 뒤로 머리 잡아 빼내듯이 또 뒤꿈치는 더 전면을 향해서 푸시하고 연결되시는 분들은 윗등 더 쭉 펴내서 숨 마시고 내쉬고 좋아요. 천천히 숨 마시며 해도 팔다리 팽팽하게 가슴 끌어올렸다가 내쉬며 여섯 푹 다사나 오른다리 접어서 잔우실을 사사나 오른쪽 채로 바짝 양손 왼다리 아파게 숨 마시며 허리 오목하게 쳐주세요. 가슴 끌어올렸다가 내쉬며 상하체 밀착 팔꿈치 바닥에 차원이죠. 팔꿈치 먼저 펴서 내려놓으려면 왼발이 쓰러지지 않도록 엄지발가락 가볍게 푸시 더 가능하시면 천천히 걸어 나가면 양손 발을 잡고 이마나 턱 끝을 왼쪽으로 밀어 접어놓은 오른다리는 고관 편안하게 이완 왼쪽 복부에 더 깊게 의식을 가져가서 더 깊은 느낌을 왔다 왼쪽 엉덩이 뒤로 멀리 뽑아내는 느낌 왼뒤꿈치 더 앞으로 많이 밀어내는 무릎 뒤로 쭉 펴고 양쪽 가슴과 등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지 스스로 확인해서 수평을 맞추고 좋아요. 호흡 깊게 천천히 숨 마시는 상태 업 올라왔다가 오른손바닥 활짝 펴내고 본인의 허리 주막 천골을 맞춰내고 가슴 활짝 왼손 엉덩이 한 번에 바닥 숨 마시면 오목하게 쭉 주세요. 내쉬면 왼쪽으로 쭉 가능하시면 바로 팔꿈치 바닥까지 이때 왼 발끝 쓰러지지 않고 무릎 부러지지 않도록 또 오른 허벅다리 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가라앉히고 상체가 뒤나 앞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나의 두 엉덩뼈와 상체 편안하게 뒤에 벽이 있다고 상상하며 그 벽에 나의 상체 엉덩뼈를 바르게 밀착시킨다고 상상을 해보고 오른 어깨 뒤로 내려내고 오른손으로 계속 허리 뒤에 푸쉬하며 허리는 오목하고 가슴을 골목하게 척추의 허벅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목에는 완전히 턱을 풀어볼게요. 목의 오른쪽 측면 완전히 기울이고 있다가 시선 바닥으로 하고 오른손끝 어깨 터치 오른팔을 기억으로 쭉 뻗어볼게요. 완전하게 왼쪽으로 기울여진 상태에서 이제 오른손 바닥 툭 오른쪽 가슴은 더 바닥으로 왼쪽 가슴 더 천장으로 들어올리며 복부를 비틀어내듯이 복부와 척추의 트위스트 깊게 느껴보고 천천히 숨 마시며 그대로 상체 업 양손등 허벅지 이완 반대쪽 이완께 오른다리 앞으로 단다사나 왼다리 접어서 잔우실을 사사나 양손 오른다리 안팎에 숨 마시고 호흡하게 쳐주세요. 대신 팔꿈치를 먼저 바닥에 그러면 이제 양손 천천히 앞으로 꺼내서 발을 잡고 최대한 등을 피면서 접근하는 노력 그대로 턱끝이나 이마를 오른 정강에 위해 좋아요. 오른쪽 복부에 더 의식을 깊게 가져가요. 무대하나보다 더 강하게 가능하면 복부와 허벅지에 살짝 공간이 만들어진다 상상하고 오른쪽 엉덩이 더 뒤로 머리 뽑아내고 오른뒤꿈치는 더 앞으로 푸시 밀어내면서 양쪽 가슴 등 평평하게 수평도 맞춰놓고 깊게 숨 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깊게 숨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 오른 무릎 조금을 더 단단하게 두 가슴을 더 정면으로 쭉 뽑아내듯이 좋아요. 자, 천천히 숨 마시며 해도
대신에 오른쪽을 축구를 가능하시면 팔꿈치 바닥까지 외상허탈이 들리지 않는 상상까지 내려와요. 외상허탈이 무겁게 가라앉히고 고개는 옆으로 쭉 완전히 늘어뜨려요. 얼굴은 가볍게 정면 모은 형태에 오른발도 쓰러지지 않도록 엄지발가락 가볍게 앞으로 푸시. 상체가 앞이나 뒤로 기울여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오른쪽 옆구리도 오목하게 당겨보고 그렇죠. 이제 시선은 바닥 바라보고 왼손끝 어깨 터치, 왼팔 귀 옆으로 쭉 뻗어낼게요. 왼쪽 골반에서부터 허리, 옆구리, 늑골, 갈비뼈, 마디마디, 겨드랑이 안쪽 선까지 완전하게 확장하여 뻗어내요. 좋아요. 깊게 숨을 마시고 내쉬고 이제 왼손 바닥에 툭. 자, 이때 팔꿈치, 왼팔꿈치 한번 바닥으로 낮추고 오른 팔꿈치는 더 들어 올려봐요. 그렇죠. 오른쪽 가슴 천장으로, 왼쪽 가슴은 더 바닥으로 척추와 복부를 비틀면서 깊은 자극하고 느껴봐요. 그렇죠. 천천히 숨 마시면서 이제 앞쪽 등허벅지 부분만. 자, 바로 오른 다리 접어서 우리 바닥 코너 삼아 가볼게요. 조금 정도의 바짝 엉덩이 들썩들썩 하면서 꺾이고 양손 발라 해서 딱지. 숨 마시면 척추 바르게 골반 안쪽에 힘을 풀고 열리는 만큼 바르고 완전 서리고 이완. 좋아요. 깊게 숨 마시고 내쉬고 만만 없애지 않고 편안하게 깊게 숨을 마시고 내쉬면 이제 서서히 전문 이마 바닥 향해서 등을 한번 피면서 여유 되시는 분들은 엉덩이 들리지 않도록 이용하고 가능하신 숙련자분 턱끝 바닥 발꿈치 허벅지 안쪽 가볍게 포개서 푸시. 힘드신 분들은 이마 바닥 혹은 양손 주먹 탑사꽃 이마 양손 포개서 이마 선택적으로 가볼게요. 혹은 발라잡고 있어도 좋고 엉덩이 너무 들리지 않도록 그라운딩. 좋아요. 꼭 깊게 골반 안쪽 서고 안쪽 너무 흔들어가지 않도록 편안하게 최종 발랄과 본인의 상체 가슴 완전히 맞닿을 수 있도록 마지막 깊게 숨 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숨 마시며 상체 업 올라서 등으로 꼬끄라고 우파 바반 그 정도의 바짝 팔꿈치를 앞세우고 가는 이마목까지 동그랗게 말았다가 얼굴 정면 두 발 크로스 교차 양손 앞쪽 바닥 다운독 포즈로 바로 연결할게요. 그렇죠. 가능한 숙녀 뒤꿈치 무겁게 그라운딩 옆발과 열 손가락 활짝 아주 초급자인 분들은 무릎을 살짝 접고 뒤꿈치를 들어서 우리 상체 정렬에 먼저 집중해볼게요. 지금 화면을 바라봤을 때 꼬리뼈와 허리 등 어깨 팔꿈치 손목까지 일직선을 이루고 있죠. 미끄럼틀을 만든다 상상해봐요. 꼬리뼈에서부터 손목까지 가슴 조금 더 허벅지를 향해 푸쉬하고 허리 꺾이지 않도록 좋아요. 복부 강하게 당겨 목하게 뛰어나간다. 깊게 숨 마시고 내쉬고 좋아요. 그대로 두 뒤꿈치 업 시선 멀리 바라보고 왼 다리 접어서 우리 에카파다 카포타사나 비둘기체에 가볼게요. 이때 팔꿈치를 어깨 아래 바닥에 낮추고 양손 바닥 가볍게 확장하여 뒤로 뻗은 오른다리 허벅다리 앞쪽 정면이 바닥을 향하도록 발등과 새끼 발가락까지 바닥에 그라운드 하세요. 자, 접은 왼다리는 45도 턴 아웃된 형태 사선으로 걷어내고 오른 허벅지 앞면 잠입은 바닥으로 지그시 두 골반 두 엉덩뼈 그라운드 무겁게 해보고 좋아요. 깊게 숨을 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깊게 숨 마시고 내쉬고 자 천천히 이제 상체를 일으켜서 열 손가락 활짝 어깨 높이 골반 몸통을 조금 더 세워봤어요. 힘드신 분들은 조금 더 아예 머물렀다 오시고 이제 오른쪽 허벅다리 앞면과 골반 아래쪽을 잠유는 부분이 바닥에 닿으면 좋겠으나 아직 떠있어도 괜찮으니 방향성을 좀 달아보셔도 인지 해볼게요. 오른쪽 힙을 앞으로 미세하게 조작하고 왼쪽 힙을 뒤로 미세하게 조작해서 골반 수평 균형 평행을 맞추고
통증을 일으킬수록 오른 허벅다리가 들리지 않도록 계속 바닥으로 굴러갑니다. 핸들을 유지 가능하면 가볼게요. 오른손을 매트 중앙으로 이동하고 왼손을 뒤로 뻗어서 본인의 오른 허벅다리 바깥쪽으로 감싸놓고 가능한 무릎 선상까지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제 오른 무릎을 접어서 왼손을 오른 발등에 캐치. 당기며 팔꿈치 순정으로 회전. 본인의 뒤꿈치 꼬리뼈, 발바닥 힙 터치까지 가봐요. 그렇죠. 시선 뒤쪽 본인의 발 바라봐주고 계속 푸쉬. 이때 오른 허벅다리 또 바닥에서 들리지만 최대한 무겁게 낮추고 깊게 숨 마시고 내쉬고. 좋아요. 이제 왼손 내려놓고 오른손 뒤로 보내서 발 안쪽에서 감싸고 발을 오른쪽 바깥쪽을 다리 한번 밀어냈다가 이제 손 발등 캐칭, 팔꿈치 순정으로 회전하며 반바디만 하듯이 백화산 하듯이 뒤꿈치 오른 엉덩이 바깥쪽으로 가능한 얼굴 정면 바라보고 가능한 만큼. 힘들면 여기서 머물거나 그전 단계 전 단계에서 계속 머무시고 오른쪽 허벅다리 안면 장면 깊은 자극 바르고 여기서부터도 계속 조절 한번 하고 숙련자분들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에 엄지발가락을 걸고 팔꿈치 정도 회전을 하면 천천히 회전. 그렇죠. 아직 고개 넘기지 마요. 골반 수평, 가슴 수평 맞추고. 그렇죠. 상체 특히나 오른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왼쪽 엉덩이 무게중심 잘 실어내고 왼팔 뒤로 맞아 뻗어서 양손 발날 타고 내려가고 고개 넘기기 전에 몸통, 골반의 몸통, 중립 균형 먼저 찾아요. 무작정 후골로 넘어가면서 틀어지는 상태로 이어가지 말고 오른쪽 힙 여기서도 한번 당겨보고 왼쪽 힙을 보내면서 뒤로. 그렇죠. 상체 꼿꼿하게 세우고 이제 턱끝 당기는 우드와 우파로 연결. 발바닥 정수리 이마까지 팔꿈치 모으고 고개 넘겼을 때 계속 오른쪽으로 상체 무너지려고 하죠. 대부분 그래요. 왼쪽 엉덩이에 무게중심 보내면서 엉덩이가 들려도 좋으니 원래 그라운드 돼야 되지만 최대한 상체를 지면에서 꼿꼿하게 한쪽으로 기울여지지 않도록 세우고 적응을 하시는 만큼에서 머물고 깊게 숨 마시고 내쉬며 천천히 한숨 풀고 턱끝 당기고 발꿈치 다시 회전하며 발등 바라보면서 발끝 바라보면서 천천히 그대로 우리 뒤로 뻗어있던 오른 다리를 앞으로 가져와서 발아들 받아 흰채을 만질게요. 오른발 플렉스. 왼뒤꿈치 흉부 바짝 둥그리고 일직선 같은 상상 엉덩이 들썩들썩. 오른 팔꿈치를 오른 허벅다리 성인근 위쪽에. 왼손 한번더 허리띠를 받치고 오른 팔꿈치로 마사지하듯이 들떠있는 오른 엉덩이 오른쪽 바닥으로 지그시 누르며 꾹꾹꾹꾹꾹꾹 마사지해봐요. 바라보고 이제 반응하시면 오른손으로 무릎 감싸고 팔꿈치 복숭아뼈 위로 천천히 얼굴 오른쪽으로 기울이고 가능하시면 팔꿈치 발등 앞바닥까지 힘들면 위에서 머물러도 좋고 오른손을 옆으로 쭉 뻗어서 살짝만 기울여도 좋아요. 몸이 준비된 만큼 가고 마찬가지로 우리 아까 처음에 기울였을 때 상체의 정렬을 기억해봐요. 등 평평하고 허리는 조금 오목하고 가슴 좀 오목하고 척추의 허브 형태를 유지하면 좋고 오른쪽 옆구리 씹히지 않도록 오목하게 당겼다가 좋아요. 그대로 시선 바닥. 이제 왼손 풀러서 오른으로 감싸고 오른손 뒤꿈치 감싸서 트위스트. 아까와 동일한 방향성이죠. 왼쪽 가슴을 더 바닥으로 낮추는 거 하고 오른쪽 가슴 천장으로 내려오면 비틀고 깊게 숨 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숨 마시며 상체 올라왔다가 더블 퀴즈 좀 가볼게요. 왼다리 조금 앞으로 꺼내고 오른 엉덩이를 번쩍 들어서 오른 다리 왼 다리 위로 동일하게 포개요. 쌍둥이처럼 발목 플렉스하고 엉덩이 들썩들썩 날카롭게 포개지 않도록 또 정강이 완전히 동일하게 다리 길이 동일하게 맞추고 이렇게 안쪽으로 다리가 들어오면 자극이 없어요. 밖으로 많이 꺼내서 매트 끝자락으로 완전한 평행을 맞춰봐요. 이제 팔꿈치 양 팔꿈치 내려놓고 무릎과 발목에 가능하신 분들은 오른 무릎 많이 뛰시는 분들은 양손으로 이렇게 보내도 좋아요. 가능하신 분들은 양손 앞으로 뻗어서 팔꿈치 바닥까지 최종 양손
상체 무게 중심, 다리 골반 쪽을 완전 쉬어내고 호흡 깊게 할게요. 조금 빠르게 진행하고 있죠, 오늘? 오늘 좀 몰입하고 시간을 두고 호흡하는 수련이 아닌 바른 비둘기 체인을 위해서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련을 해볼게요. 두 골반의 중요한 건 골반 각성을 위해서. 네, 천천히 상체 일으키고 두 다리 완전히 깊게 포개서 고무카 타자로 가볼게요. 최대한 두 무릎 깊게 크로스 교차, 두 뒤꿈치 엉덩이 옆에 위에서 바라봤을 때 같은 상상. 양손 발바닥 감싸서 상체 서서히 낮추고 가능하시면 턱끝을 두 무릎 사이에 완전하게 상체 무게 중심을 하체 쪽으로 오른 엉덩이 특히 뜨지 않도록 엉덩이 무릎 옆에 그라운딩. 힘드시면 양손 바닥 짚고 상체 살짝 들어 올려주고 가능하시면 상체 힘 완전히 풀어봐요. 완전하게 이완, 상체 이완, 엉덩이 근육 힘 들어가지 않도록 가능한 이완, 호흡 깊게 숨 마시고 내쉬고 좋아요. 천천히 숨 마시면 상체 업. 척추 바르게 세웠다가 이제 아르다 마찬드라사나 이제 오른 무릎 세우고 왼쪽 등짝 엉덩이 바짝 당겨서 왼손으로 오른 다리 감싸고 오른손으로 엉덩이 바닥 트위스트. 힘드신 분은 여기까지 가능하면 왼 어깨를 다 꺼내서 아예 오른 발 안쪽을 캐칭하고 척추 바르게 세우고 오른손 뜬 왼옆구리 터치까지 등 말리지 않도록 척추가 바로 설수 있는 구간까지 하세요. 오른 엉덩이 어깨에 세워져 있는 오른 발바닥 특히 엄지 발가락 떨어지지 않도록 바닥 그라운딩. 깊게 숨 마시고 내쉬고 좋아. 시선 왼 어깨 너무 멀리 천천히 내쉬며 팔다리 풀고 단다사나 파스치나타나사나 내려올게요. 무릎 바깥쪽 감싸고 오른 전경이까지 다리 안쪽 좌우 좀 모아서 다리선 전도해보고 다리 무릎 쪽으로 쭉 펴고 깊게 숨 마시고 내쉬고 좋아요. 그리고 천천히 숨 마시며 상체 두발 크로스 교차해서 다시 한번 양손 바닥 짚고 다음 쪽 연결해볼게요. 오목하게 당기고 열 손가락 열 발가락 활짝 뒤꿈치 그라운딩. 꼬리뼈 천장으로 상체 일직선을 쭉 펴내고 허리가 끼지 않도록 무대하다 강하게 깊게 숨을 마시고 내쉬고 자 바로 가볼게요. 이제 오른 다리를 접어서 약간보다 깍두기 상하 연결 무릎이 제대로 접은 오른 허벅다리 45도 턴 아웃. 팔꿈치 어깨와의 파다. 왼 다리 뒤로 쭉 뻗었을 때 허벅다리 정면 바닥으로 발등 새끼발가락까지 바닥 발목 꺾이지 않도록 먼저 시선 바닥 바라보고 오른쪽 힙 왼쪽 골반 앞쪽 최대한 그라운딩. 바닥을 향해서 꼬리 박듯이 꼬리를 내려요. 호흡 깊게 하고 어깨 골반 가라앉히는 에너지. 대체로 왼쪽 다리가 조금 더 부드럽고 자극이 부드러운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좀더 힘을 많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운전할 때도 오른 다리로 다 조작을 하잖아요. 살펴보세요. 마지막 깊게 숨 마시고 내쉬고 자, 천천히 숨 마시면 상체 일으키고 열 손가락 활짝 양손 어깨너비 바닥 짚어서 조금 더 이제 상체를 세울게요. 여기서부터 조작을 잘 해볼게요. 오른쪽 힙을 살짝 뒤로, 왼쪽 힙을 앞으로 당겨오면서 미세하게 양쪽 엉덩이 골반 균형 수평 맞춰보고 옆으로 가볍게 들썩들썩 움직여도 좋아요. 왼쪽 허벅다리 앞면 계속해서 들리지 않도록 바닥으로 그라운딩. 허벅 깊게 상체 보고 다리 세워서 왼쪽 잔혹은 왼쪽 골반이 아직 많이 타이트하신 분들은 오른쪽 엉덩이를 살짝 들어야 균형이 맞춰지더라고요. 저도 누가 선생님께 배울 때그 부분을 좀 지시해 주셔서 오른쪽 엉덩이를 살짝 들어가서 공간을 바닥으로 만들어서 왼쪽 힙을 더 앞으로
때문에 지금 접근하고 있죠. 힘드신 분들, 초급자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단계 가져오세요. 뭔가 애써서 배드민 제의를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고, 골반의 균형과 발의 전율과 섬세한 감각과 조작을 느끼며 적용시켜 보시나요? 좋아요. 한번더 깊게 숨을 마시고, 내쉬고. 이제 가능하신 분들 접근해 볼게요. 왼손 바닥 잠깐만요. 주말. 오른손 뒤로 뻗어서 본인의 왼 허벅다리 바깥쪽 캐치. 가능한 승연 무릎상까지 한번 타고 내려가고 깊게 들어보고. 좋아요. 깊게 숨을 마시고. 내쉬면 이제 맨무릎을 접어서 오른손으로 왼 발등 캐치. 팔꿈치 천장으로 회전하며 뒤꿈치 꼬리뼈 발바닥 엉덩이까지 터치해 봐요. 눈 열고 깊게. 왼쪽 허벅다리 너무 많이 늘리지 않도록 바닥으로 계속 낮추고, 오른 엉덩이도 바뀌는 운동 할 거예요. 최대한 그라운딩. 좋아요. 깊게 숨 마시고, 내쉬고, 한번더 깊게 숨을 마시고, 내쉬고, 이제 천천히 손 체인지. 오른손, 왼손으로, 왼손 뒤로 보내고, 발 안쪽에서 잡고, 먼저 바깥쪽으로 살짝 기울여요. 기울였다가 당겨와 뒤꿈치 왼 엉덩이 바깥쪽으로 아르다 백화산 하듯이 가능하면 뒤꿈치 바깥쪽 바닥까지 시선 정면 바라보고 좋아요. 깊게 숨 마시고 내쉬고 한번더 깊게 숨 마시고 내쉬고 이제 가능한 숙면 각성되신 분들 엄지 중지로 엄지 발가락을 걸어서 팔꿈치 겹을 때 천장은 회의상 그렇죠. 여기서 또 중심 잘 잡아가요. 조금 더 불편하거나 편할 수 있어요. 이제 오른손 뒤로 보내서 양손 발을 타고 펴고 내려가요. 왼쪽으로 몸 기울여져서 척추가 휘지 않도록 골반이 몸통 꼿꼿하게 수직으로 잘 세워봐요. 바닥에서 수직. 준비되신 분들 오두막 우파 정수리로 이마 발바닥 터치 팔꿈치 모아보고 후굴로 넘어가면 더 기울여지죠. 오른쪽 엉덩이를 무게중심 보내보고 오른쪽 힘을 살짝 들러도 좋으니 몸통 한쪽으로 기울여지지 않도록 집중 힘들면 후굴 깊게 안 가도 좋아요. 한손 바닥에 넣어도 좋고 중심 잡는 연습해보세요. 자, 깊게 숨을 마시고 내쉬고 좋아요. 천천히 오른손 허벅지 부분 바닥 턱끝 당기고 아두목함. 자, 왼 팔꿈치 다시 아래로 회전. 발끝 바라보며 발끝 끝까지 힘 조심히 내려놓고 잘했어요. 뒤로 뻗어 오른 다리 앞으로 가져와서 바라보고 항자세만 놓고 왼발을 플렉스하고 오른 뒤꿈치를 왼 바짝 당기고 종아리를 같은 상상하고 체크해보고 엉덩이 들썩들썩. 이제 오른손 바닥으로 허리띠 받치고 왼 팔꿈치로 왼 골반 앞쪽 토해보고 지그시 약간 마사지 하듯이 꾹꾹꾹꾹꾹 눌러내고 이제 왼손으로 왼무릎 감싸고 오른 팔꿈치는 복숭아뼈 위쪽에 한번 터치 얹혀놓고 목 옆으로 완전 툭 늘어뜨리고 오른 정면 오른 어깨 뒤로 여기서부터 상체 뒤로 막 눕혀지죠. 눕지 않도록 한번 조작해서 힘들면 깊게 안 내려와도 돼요. 몸통의 정면 맞추는 걸 집중하고 가능하시면 정면에 맞춰주시면 깊게 왼쪽을 축구 왼쪽 옆구리 찝히지 않도록 목 안에 당기고 좋아요. 깊게 숨을 마시고 내쉬고 허리는 가볍게 목하고 가슴 가볍게 골목하게 깊게 숨을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 한번더 깊게 숨을 마시고 내쉬고 이렇게 시선 바닥 바라보고 오른손 왼무릎 왼손 뒤꿈치 감싸서 몸통 트위스트 하며 기울여요. 이마 무릎 가까이 가슴 많이 누려 오른쪽 가슴 바닥으로 낮추고 왼쪽 가슴 천장으로 돌아올리며 부풀어 가볍게 비틀듯이 깊게 숨 마시고 내쉬고 좋아요. 천천히 숨 마시며 상체 업 올라갔다가 허벅지 좀 연결 오른다리 살짝 앞으로 빼내고 왼 다리에 엉덩이 번쩍 들어서 앞으로 가슴에서 완전히 꾸역해요. 쌍둥이로 만들어요. 그리고 플렉스 엉덩이 들썩들썩 두 다리 매트 끝과 평행 잘 맞춰요. 업 발리는 부분 없이 견고하게 그래야 기쁨 작은 느낄 수 있어요. 팔꿈치 발목
나뭇가루를 얹혀내고 깊게 숨을 마시고 내쉬면 가능하시면 양손 앞으로 뻗어서 팔꿈치 바닥, 이마 바닥까지 깊게 가볼게요. 왼쪽 엉덩이 바깥쪽 자극 바라보고 상체 무게중심을 완전히 툭 풀고 다리에 기댄 상태 가능하고 왼 엉덩이 바깥쪽 이완하고 내쉬고 한 번만 더 깊게 숨을 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숨 마시면 상체 업 올라가다가 이제 고무카 파다 두 눈을 깊게 끌어서 교차하여 조금 더 엉덩이 바닥 이제 왼 엉덩이 멈추지 않도록 바닥 그라운딩 엉덩이 들썩들썩 두 개 꿈치 위에서 바라봤을 때 같은 선상 일직선 양손 발바닥 감싸고 숨 마시면 척추 바르게 좋아요 그대로 원하세요 보면서 내쉬면 전굴 천천히 가능하시면 턱끝 두부 사이 터치 상체 힘 완전히 다리에 기대는 연습 힘드신 분 양손 바닥치고도 좋고 너무 자극이 깊으면 힘들어서 유지하기 가능한 만큼 가보세요 너무 준비된 만큼 활동 만큼 편안하게 꿈 내쉬고 한 번 더 깊게 숨 마시고 내쉬고 좋아요 그대로 시선 오른 어깨 넘어 바라볼게요 반대쪽으로 넘겨냈다가 한 번 더 척추 바르게 깊게 숨 마시고 내쉬며 천천히 발끝두 다리 앞으로 당겨서 건강사 뒤로 빼내서 완전하게 작업을 뒤로 멀리 무릎도 펴고 양손 발라잡고 파스치 못하면서 조금 물을 바꿔서 가져도 좋고 가능한 만큼 깊게 연결해 볼게요 완전히 완전한 전방 회전을 밀고 5대 하나 만들 강하게 꼭 밀어놓고 상체 밀착 완전히 편안한 느낌을 바라보고 전골이 깊어짐을 바라보고 공간 없이지 않고 편안하게 발발 안쪽 움직이지 않도록 발발 안쪽 움직이고 깊게 바르고 어깨 너무 경직되지 않도록 편안하게 좀 평온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깊게 한 번 더 가슴 들어서 발등 가까이 쭉 뽑아내듯이 내려놓고 정수리 발등 가까이 완전하게 상하체 밀착 무릎 뒤로 쭉 펴서 바닥으로 밀착 좋아요 깊게 숨 마시고 내쉬고 초급자분들은 가능한 만큼 준비된 만큼 해서 숙지해보고 다음 시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밑등을 쭉 펴내고 한 번 더 상체를 가볍게 일으켜서 상체를 골반에서 뽑아내듯이 가슴을 앞으로 쭉 들어 올려서 다시 깊게 잡아가요 그렇죠 완전히 정수리 발등 달랑말랑 된다고 상상을 하고 완전하게 넓은 지점으로 바닥과 나의 몸이 하나가 됐어요. 마지막 깊게 숨 마시고
손을 산 채로 올라와서 단다산, 나무 엉덩이 바로 손끝바다 올라올 때 어디에 왔나 석주바위